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켜봤습니다. 쉽지 않네요. 너무 어렵다. 저는 지금 카림픽이 끝나고 집으로 퇴근을 하고 있어요.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려서 켰습니다. 있는 건지 모르겠어. 지금 어렵네요. 아직 저녁은 안 먹었고 집에 가서 먹고 자려고 하고 있어요. 뭘 머리가 집에 가서 뭘 먹을까? 나 좀 매운 게 먹고 싶은데. 매운 음식을 먹고 잘 거야. 그게 뭔지 정확히는 아직 몰라. 뭔가 끝나고 가는 길에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고 싶어서 켰어요. 블링크한테 인사도 하고 오늘 블링크가 저랑 같이 카림픽을 쭉 함께 해주고 같이 놀아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. 떡볶이 어떤 일? 제가 그 배떡 아니야. 나는 엽떡 로제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엽떡 로제 떡볶이. 먹어볼까봐 오늘. 오늘도 그걸 먹을까봐. 근데 나는 밥이 먹고 싶은데. 오늘의 점심은 햄버거였거든요. 얼굴에 점이 생기려고 하고 있어요. 저 지금 점 후보가 두 개 있거든요. 참 지금 가려놔서 모르는데 여기랑 여기에 지금 점이 생기려고 하고 있어요. 내 얼굴 첫 점이 될 수도 있어. 후보생들이 많은데 만약에 확정적으로 점이 되는 애가 있으면은 제가 언젠가 보여드릴게요. 인스타 라이브는 되게 어렵다. 댓글도 천천히 올라가고 뭔가 더 어려운 느낌이야. 도망가야겠어. 난 도망갈래. 안녕.